네, 안녕하십니까. 총괄본부장 우상호입니다. 먼저 판세를 하는 거지만 판세에 대한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초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과 이에 따른 흐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약세의 판세였던 흐름이 주 후반으로 오면서 다시 초경합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가 아주 미미할 정도로 붙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면서 이번 주를 지나서 이번 주 주말을 거치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 다시 또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경합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제 사전 투표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따지면 사전 투표일까지 약 2주일 정도가 남습니다. 아마 이 2주일이 이 선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첫 번째 한 주는 탐색전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주일 정도 사전투표일까지 남은 2주일 정도를 이재명 선대위는 비상체제로 돌입하겠다. 비상체제로 전환시켜서 총력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먼저 중앙선대위 그리고 각 지역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전 지역의 선대위는 선출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을 총력을 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세, 홍보, 조직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강화, 재편하겠습니다. 이 비상체제의 전환에 따라서 저도 선대위, 중앙선대위 당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을 총가동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을 총가동하겠습니다. 전 당원은 이재명 후보의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전 당원이 1인 미디어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십시오. 선대위의 임명장을 받은 특보단과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단위 중심의 1인 1 국민 선거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이번 2주일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참여형 선거 캠페인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우리 가족은 왜 이재명 후보를 결정했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쇼츠나 SNS 여러 가지 이 좋은 내용들을 또 주변의 친구들을 설득한 내용들을 하나의 사례로 담아서 SNS 온라인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각 개인들이 전력을 다해서 행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은 폭언 또 실언 망언으로 일관돼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혐오감 혹은 비호감 정서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우리 이재명 선대위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공세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의 지지층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유입되었다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비록 우리 당과 관련되거나 선대에 관련된 인사들은 아니지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을 상처받았을 당원 지지층에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선대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물건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각종 녹취록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저도 제보를 받아서 오늘 하나를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공개하겠는데요. 재원태원 녹취록 제보입니다. 네, 김만배 정령학의 녹취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그래서 김만배가 이렇게 갑니다. 되게 좋으신 분이야. 대화자, 그렇죠. 김만배가 이렇게 갑니다.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하는 녹취입니다. 여기서 김만배는 윤석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두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김만배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말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가 매우 깊은 관계이고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 잠깐만 보고 5초만 좀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보통 인서트를 찍어야 돼요. 네네. 잠시만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녹취 내용입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봤자 네 돈 뺏어갈 거야? 형 돈 뺏어갈 거야? 검찰이. 뺏어갈 수 있어? 없어? 대신에 징역 사는 거는 뭐? 응? 끝까지 징역 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 되니? 응?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정형학과의 대화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조 엘리트들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담합으로 만들어진 대장동 이권의 균열을 내고 오히려 역대 최고액의 공공환수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계속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음해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2014년 청와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잡으라는 오더가 검찰에 떨어졌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인 양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음해 공작을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누차 등장하며 깊은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아니었다면 대장동 비리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장동 버스가 가야 할 곳은 그분이 있는 곳과 윤석열 캠프입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는 김만배의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김만배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진실을 낱낱이 이실직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3대 비리 의혹, 조속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세 가지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첫째는 병역 비리 의혹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검사 임용과 재임용 시에는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부동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이 같은 급격한 시력 변화를 설명할 검사 임용과 재임용 시기 시력 진단 자료를 공개하고 제3의 중립적인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아 공개하십시오.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병역비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둘째,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는 월급 200만 원 외에 소득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69억이라는 거액을 모았습니다. 월 200만 원으로 69억 원을 모으려면 288년이 걸립니다. 재산 형성 내역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계좌 거래 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대장동 비리에 기반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와 삼부토건 수사 무마의 뚜렷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문제는 명백히 김만배 뒷배 봐주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봐주기 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공개했습니다만 위험하지 않게 해라는 그 말에 저는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세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비리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문제를 소위 날치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300만 원이라도 시급하게 지급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치기 운운하면서 우리 이 오만한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라도 1단계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시도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아, 네. YTN 김태민인데요. 네. 내일 TV 토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내일 토론에 임하는 후보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총력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부터 이제 초경합 상태로 가는 그 상황이 다시 복원되면 총력전을 통해서 우리 후보의 상승세를 확실하게 굳혀가겠다. 예, 이런 더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TV 토론은 아마 조금 더 우리 후보가 공세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의 흐름은 조금 총력전, 공세적, 반격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공식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